신타이포그래피의 강력한 지지자 막스빌. 그는 신타이포그래피를 탄생시킨 얀치홀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얀치홀트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얀치홀트는 레터링 아티스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타이포그래퍼가 된 건 운명이었죠. 그는 바우하우스 전시회를 관람하게 되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혁신들을 인식하고 이러한 통찰을 그래픽 디자인에 적용시켰습니다. 바로 여기서 강력한 신타이포그래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타이포그래피는 가장 명료한 디자인입니다. 요소들은 모두 기능적이어야 했죠. 그래서 이유 없는 장식들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이론을 바탕으로 얀치홀트는 성서를 만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성서는 삽시간에 유럽과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런데 구 타이포그래피와 결별을 선언했던 그는 돌연 전통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신 타이포그래피에선 느낄 수 없는 인간적인 우아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때 많은 신타이포그래피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얀치홀트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신타이포그래피와 전통 타이포그래피를 융합시켜 또 한 번 시대를 바꾼 거죠. 이 연구에서 나온 서체가 사봉서체입니다. 그가 평생에 걸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서체이죠. 얀치홀트는 일생 동안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식견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가 더욱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실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낳았다. 이 사람이 바로 역사를 두 번이나 바꾼 혁명가 얀치홀트입니다.